여름에 생각나죠. 호주가 콩국수가 위치한 곳은 서울 종로구의 한 악기 상가. 세월이 협회 회사인 이 상가에선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하다는 이곳. 맛있겠다. 드디어 등장했습니다. 여름만 되면 단골들 다 모이게 만든다는 그 메뉴 콩국수. 오직 콩국수에서만 느낄 수 있는 절대적인 고소함, 그리고 이 진한 맛이 더 옹골차게 느껴지는 꾸덕꾸덕한 식감까지. 이 국물 얼큰한 거 좀 봐요. 한 입 맛보는 순간 대화 중단, 쭉쭉 입으로 들어가는 면발을 끊을 수가 없답니다. 그런데 손님들 이 집에서 끊을 수 없는 게 또 있다고요? 아, 기가 막혀. 일단 여기 먹어보니까 맛있어서 그대로 못 가요. 이게 여기 자주 오세요? 일주일에 세 번.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. 자주 오신다. 맛이 없어 보겠습니까? 먹어도 먹어도 질리지 않고 담백한 맛에 발길을 끊을 수 없답니다. 맛없으면 한 번은 와도 두 번은 안 오겠죠? 하지만 그 맛을 증명하듯 줄줄이 나오는 단골들. 맛만큼이나 중요한 가격. 요즘 곡물 가격이 오르며 덩달아 콩국수 가격도 만만치 않습니다. 한 그릇에 만 원은 기본으로 넘는 상황. 이거 초저가 가능할까요? 하는데 잘 없어요. 많이 돌아다닌 것 같지만 제일 저렴하고 맛있고 가격도 싸고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. 그 다른 국수도 다 만 원은 줘야지 겨우 한 그릇 먹을 수 있는데 여기는 6천 원 내고. 네, 콩국수가 단돈 6천 원이요? 이거 요즘 물가는 듣도 보도 못한 가격입니다. 다른 집보다 거의 반값 선저렴한 6천 원 콩국수. 심지어 언뜻 봐도 그 양이 상당히 푸짐해 보입니다. 그래도 이거 나도 너무 싸니 확인은 해봐야겠습니다. 혹시 양이 부족하진 않나요? 여기 올 때마다 매번 배불러서 많이 들었어요. 항상 많이 줘요, 이들은. 보이는 그대로 한 그릇 가득 든든한 양을 자랑한다는 초저가 콩국수. 그렇다면 혹시 더 비싼 가격의 콩국수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양일까요? 다른 집의 만원 콩국수와 직접 비교해봤습니다. 한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다. 똑같은 그릇에 옮겨 담아 비교해봤습니다. 만원 콩국수의 양은 약 1030g. 그렇다면 초저가 콩국수의 양은요? 오! 1432g! 무려 약 400g이나 더 많은 양!